여러분, 신기한 과학의 나라 열차 출발합니다. 후후. 후후. 아. 후후. 어, 레트로 느낌이에요? 이게 증기. 훌륭합니다. 네. 선생님, 저 신체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어? 2차 성징. 똑똑해지고 있어요. 아, 정말요? 저는 여기서 더 똑똑해지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제 스스로를. 왜냐면 어느 정도 이게 좀 돼야 이제 저도 억제하고 하는데 지식이 너무 풍부해지면 아 좀 거만해질 것 같아서. 아하. 그래서 오늘은 좀 쉬운 걸로 준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오늘은 네. 오늘은 영화 속의 과학 이야기. 아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라는 말도 바로 안 나오는데. 아 무궁무진하니까 소재들이 너무 그쵸, 영화는. 영화들 많이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합니다. 겨울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겨울을 상징하는 영화 중에 겨울 왕국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Come on, let's go and play. 하지만 겨울 왕국은 마법 아니에요? 올라프. 마법이죠. 맞아요. 마법. 특히 마법 가운데서도 엘사가 이제 막 화가 나서 막 걸어가면서 무슨 노래죠? 유명한 그 노래 있잖아요. Let it go. 메리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 막 부르면서 얼음으로 막 궁전을 막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물리학자인 제가 볼 때는 저 얼음 궁전을 만들 때 과연 얼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얼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저게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을 한다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물을 얼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에서 열을 뽑아내야 돼요. 그게 냉장고잖아요. 만화에서는 한순간에 해요. 그냥 팍! 팍! 하면 되는데 크리스탈, 수정 정도의 강도가 되려면 영하 40도. 사실 0도보다만 온도가 낮으면 얼음이 되는데 그 온도가 낮을수록 강도가 강해져요. 배경이 되고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라고 돼 있거든요. 노르웨이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균 10도래요. 10도에서 마이너스 40도까지 50도의 온도를 낮추는데 우리가 얼만큼의 열을 뽑아내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계산을 여기 제가 해왔어요. 신기하네, 계산이 되네. 숫자가 있지. 아, 구경이요? 사형 문자 같아. 삼각형 T는 50도. 아, 면도 아니야, 이거 무슨. 숫자보다 영어가 더 많아. 라이트 보이? 뭘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때 뽑아내야 되는 열의 양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낸 에너지의 양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자폭탄 한 16개에 해당해요. 16개? 한 개가 터져도 지금 도시 하나가 없어졌는데 16개를 터뜨릴 정도의 그만큼의 열을 물로부터 뽑아내면 이게 얼음이 돼요. 영하 40도짜리. 어쨌든 얼리려면 열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빼야 되죠. 원자폭탄 때린 거는 열을 준 거고. 그렇죠. 때려면 원자폭탄 15개를 내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열이 날 것 같은 생각이 1차원적으로 들어서 뭘 힘을 쓰고 열을 쓰는데 에너지가 열이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정말 똑똑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러면 지금 안 된다구나. 그러니까 뭐 하나 걸렸네.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열역학 제2 법칙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고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다른데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어컨이 돌아갈 때 실외기는 안에서 온도가 낮아진 것보다 훨씬 더 뜨겁게 만들어요 주변을. 그치? 엘사가 이런 일을 할 때 온도를 낮추고 있어도 사실은 엘사는 완전 뜨겁겠네. 엘사가 뜨겁거나 뒤 어딘가 뒤 싹 다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엘사가 불이야 하면서 막 땀 흘리고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항상 얼음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얘가 아주 뜨거워. 열이 많아. 근데 얘가 얼굴도 얼굴도 홍조잖아. 이렇게. 태양이냐 태양이냐. 태양인. 훌륭하다. 그 맞아요. 그 에너지를 다 자신이 맞은 거죠. 그 에너지를 딴 데 보내지 못한다면 희생이네. 본인이 뜨거워져야 돼. 희생정신이 투철한 아이야. 히어로다 히어로. 두 번째 영화 체르노빌 사고라는 게 있어요. 다 말았는데. 나도 이거 너무 미드. 그래서 이제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보면서 항상 가슴 졸이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시리즈 저도 봤고요. 이거 원전 사고는 어떻게 실제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 사고
있고요. 이게 1986년 지금은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경계 국경 지역이고요. 당시는 소련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끔찍한 기억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놀랍게도 이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들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고증이 잘 된 거라 네, 상당히 사실에 가까운 상황들이에요. 이 드라마 보면서도 가슴을 친 분이 많았을 거예요. 저게 정말 무슨 얘기지? 아니면 도대체 저걸 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많았을 텐데 이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물론 원자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을 띠고 있는 아주 무거운 원자들을 가지고 발전을 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무거운 원자들은 가벼워지고 싶어해요. 몸의 일부를 띄어서 밖에 버리려고 자꾸 그래요. 그게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물질. 그중에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원자의 이름이 원자 번호 92번 우라늄이에요. 얘는 중성자가 들어가면 폭 쪼개져요. 중성자. 눈에 안 보이는 너무너무 작은 거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그냥 중성자가 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폭 쪼개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쪼개질 때 중성자가 또 나와요. 두 개, 세 개씩. 어디로 가요? 여기 하나, 이게 우라늄이 되겠군요. 우라늄이 하나 있었는데 중성자가 톡 들어가서 이렇게 폭 쪼개져요. 또 두 개가 또 나와. 보통은 그냥 사라질 텐데 만약에 옆에 또 다른 우라늄이 있으면 아, 몇 개를 들고 사시는 거죠? 설날 과일 먹는데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과 먹는 선생님. 또 다른 우라늄이 있으면은 이 중성자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쪼개지겠지. 그러면 또 중성자가 나오겠죠. 이 주위에 우라늄들이 충분히 많이만 있으면 하나의 중성자가 들어갔을 때 세 개, 아홉 개에서 계속 바바바바바 이게 연쇄 반응. 우리가 이것을 핵 분열이라 그래요. 핵 분열. 이 핵 분열을 이용해서 나오는 에너지 이걸로 만든 폭탄이 원자 폭탄이에요. 이게 폭탄이에요. 그러면 폭탄은 알겠는데 문제는 원자력 발전은 뭐냐?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바박 터지지 않고 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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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터지기만 할 수 있다면 원하는 식으로 계속 분열을 일으켜서 열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터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거리를 멀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튀어나온 중성자를 재빨리 없애면 되겠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남기면 되겠죠. 이 제어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탄소 막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물을 쓸 수도 있어요. 물. 그래서 체르노빌은 탄소 막대를 사용하던 옛날 고전 방식이었고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주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뭘 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막 핵분열이 일어날 때 막대한 열이 나오거든요. 그 열로 물을 끓여요. 야, 물 하나 끓이려고 그렇게. 원자력 발전은 뭐 신비한 게 아니라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수증기로 바람개비 돌리는 거예요. 물 하나 끓이는 열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력을. 그럼요. 하라고. 그럼요. 원자력은 물을 끓이는 거예요. 막 드라마나 이제 영화 보면 원전 피해자들인 기형아를 출산한다거나 막 코피가 막 갑자기 난다거나 막 이러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우라늄 같은 원자핵이 분열할 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열도 나오고요. 이 모든 행위는 사방으로 뭔가 내보내요. 방사선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건데 아주 작은 입자들이 날아와서 내 몸을 다 뜯고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세포들을 막 죽이고 내 세포에 있는 DNA를 건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DNA가 부서지면 몸의 세포가 분열을 하고 할 때 돌연변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생식 세포에 있는 DNA가 망가지면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기형아가 나온다거나 일단 기형아가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DNA가 이미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 계속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확률 게임이에요. 원전 사고 난 데서 즉각 앞에서 바로 방사능을 쬐면은 바로 죽어요. 역시 재수가 없으면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커지고 그 돌연변이 가운데 재수가 없는 것들이 암이 돼요. 너무 무섭다. 무섭죠. 우리는 어쨌든 맞은 적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맞고 있어요. 방사능을요? 자, 우라늄만 방사능을 내는 건 아니고요. 모든 원자들은 방사선을 내는데 우리 주위에 방사능 물질이 다 있고요. 끊임없이 방사선을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으로 죽는 거예요. 이거에도 방사능이 있다는 얘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양이 미미한 거죠. 한 게. 선생님 그럼 저한테 방사능 주시는 거예요?
방사능을 두 개씩이나 우리 방사능이 그것도 큰 방사능을 아, 지금 두 개씩 무서워서 이거 지금 방사능이 싫으면 물질이 없는 데 가면 없어요. 그 방사선들이 다 성격이 달라서 대개는 멀리 가지 못하고요. 여기 이 물질이 방사능을 띄고 있다고 해도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은 보통은 안전해요. 제일 안 좋은 거는 방사능을 띈 물질을 내가 먹는 거죠, 모르고. 근데 보통 먹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것들은 흡수돼서 흡수가 돼요. 그런 것들 중에서 방사능이 센 것들이 이제 위험한 건데 세슘 같은 거. 세슘? 이름이 세슘이네. 세슘. 세슘. 얘는 완전 세슘. 그슘. 다음 요오드 이런 거. 요오드 같은 게 사람 몸에 필요하거든요. 방사능을 금방 잃어버리는 물질이긴 하지만 그걸 내가 먹었을 때에는 내 몸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계속 방사능을 내니까. 그래서 요오드가 문제가 될 때 요오드를 왕창 먹으면 돼요. 방사능을 띄지 않는 오염이 안 된 요오드. 그걸 왕창 먹으면 그 요오드가 방사능을 띈 요오드랑 뒤섞여서 몸의 일부가 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요오드를 많이 갖고 있는 음식이 바로 미역. 그래서 이제 그 방사능 사고 났을 때 막 미역 많이 먹으라 그러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원전 얘기하다가 이제 이게 에너지 얘기니까 사실 큰 에너지가 이제 많이 나오는 영화가 스타워즈. 스타워즈는 광선검이 제일 갖고 싶어요. 광선검. 그쵸, 광선검. 근데 일단 그부터 생각해 봅시다. 왜 광선검을 쓸까요? 이 사람들은 총 쏘면 되는데 다 자르려고. 멋있어. 멋있어. 상품화해서 팔려고. 아 상품화해서 팔려고. 맞네. 애들이 광선검 사줘. 네. 제가 봤던 가장 좋은 답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평화로운 무기라고. 광선검은 뽑아서 켰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들고 있는 요 반경 얼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광선검은 딱 끊기잖아요 여기서. 근데 일정한... 왜 거기서 끊겨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빛인데 말이 안 돼요. 광선이 부딪히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끊기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광선검이 빛이라서 빛은 네, 또 뭐 가져왔죠? 이건 이제 레이저 포인터예요. 이게 사실은 광선이 이거죠. 이 광선인데 끝에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광선검이에요, 사실은. 근데 눈에 안 보이죠. 여기 연기 같은 거 있으면 네, 맞아요. 연기를 가져와 주세요. 오, 오늘 뭐 난립니다.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굉장히 낮은 온도라서 이걸 부으면 뜨거운 물을 붓는 거라서 막 불붙어 끓을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연기가 날 거고 그 연기를 만들어서 광선검 만들려는 게 저희 일단 이 정도만 나와도 이제 이게 보여요. 이게 쏘면 아까하고 달리 우와! 우와! 광선검이다. 우와!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드릴게요. 여기 자 I'm your father. 연기를 관통해야 보이거든요. 안 싸워져. 아 이게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지. 올라가질 않죠. 위에다 달았어야 되는구나. 들어볼까요? 보여요? 어? 세졌. 좀 낮춰볼게요. 오, 네, 네. 훨씬 더. 잘 보여요? 절대 싸움은 없고 정말 평화로운 검이네. 왜냐면 이거 싸우려면 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차라리 이때 그냥 하는 주먹으로 치면 낫겠어. 드라이 아이스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싸우려면 물도 있어야, 물도 있어야 되지. 서로 들어줘야 되지. 맞네. 평화의 무기네. 되지. 불도 꺼야 되지. 뭐. 평화로운 무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좀 레이저인데 레이저도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파동이에요. 진동,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동. 소리를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 하고 여기서 아 하면 두 개의 아는 서로 그냥 소리로는 싸움이 되죠. 말싸움이 굉장합니다. 그치, 기분 제일 나쁜 거다. 네, 기분 제일 나쁜 소리처럼 이것도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쏘면은 서로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영화에서처럼 댕댕 이거는 그래서 이 레이저는 그나마 굉장히 잘 안 퍼지는 빛이라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재요. 달에 거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리를 재려고. 진짜요? 아폴로 10호가 갔을 때 거울을 놓고 왔거든요. 그 거울을 향해서 지상에서 레이저를 쏴요. 그래서 그 거울을 맞춰서 반사해 오는 빛을 재서 거리를 재요.
그거 하려고 네, 놓고 하려고 갖다 놓고 왔고요. 달에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 그 아폴로 11호 그 조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이거 또 해야 돼요?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나는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뭐 되게 거창하잖아요. 어쨌든 그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실험들이고 무슨 장소인데 물을 끓이는 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모든 게 다 방사능이라는 게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그러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엘사가 얼리면 어딘가는 뜨겁잖아요. 눈이 올 때 어디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하늘에서 얼음이 내리잖아요. 주변 공기가 뜨거워지는 거죠. 추운데? 눈 올 때는 공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지가 않은 것이 온도란 것이 단순히 그렇게만 결정되지 않거든요. 바람도 불고 대류도 이동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기체 상태에 있던 게 얼음이나 물로 바뀔 때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의 공기의 온도가 높아져요. 연력학 제2법칙. 아니 그건 제1법칙이에요. 1법칙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